김목포와 김해신청의 경기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본말씀의 백형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목포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휘수 골키퍼, 여재율, 박선용, 김성진, 최성우, 박승열, 이유찬, 이종열, 이상원, 김원민, 하재현 선수가 나옵니다. 이지우 골키퍼, 홍승현, 마사토, 주종대,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주한성, 장은규, 제우바니, 마르코 선수가 나옵니다. 를 수급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마르코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또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또 화면에 비치고 있는 제우바니 선수는 첫 선발 출전이에요. 또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김해 팬들은 지난 시즌에 FC 목포가 가장 자랑하는 이 수비 라인에서의 공백은 어느 정도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오른쪽에 김해시청 위치합니다. 자, 일단 양팀 모두 수비를 키겠어요. 자, 중앙 쪽에서 제우바니가 달려가면서 끝까지 볼을 지켜냅니다. 자, 돌면서 자,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자, 힘이 조금 약하게 흘러가면서 이휘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그래도 제우바니가 이 마르코 바로 밑에서 약간은 자, 중앙 쪽 마르코가 있어요.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잡아놓고 홍승현 낮게 살짝 힐 패스. 자, 제우바니 좋은데요. 마르코! 자, 돌면서 슈팅했습니다만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자, 지금도 이 왼쪽에서 홍승현 선수가 마르코를 보고 약간 높게 찍어 찰 듯한 네 모션을 취하다가 약간은 속임 동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포 수비진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마르코 선수 여쭤 있습니다. 주종대 또 한 번에 얼리 크로스 헤딩! 네. 자, 높게 떴습니다만 이번에는 크로스에 우선 슛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김해시청. 네. 자, 지금도 주종대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네? 네. 기대해 봐야겠죠? 장은규의 왼발. 자, 여기서 자, 박사의 홈런 선방. 마지막 슈팅까지 하지만 이휘수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홍승현 선수의 슈팅으로 보이는데 네. 수비 쪽에서 약간의 혼전 상황에서 그래도 슈팅까지 가져가는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FC 목포 선수들이 마크맨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또 홍승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볼을 뺏겼어요? 뺏어내면서 역습 기회 뒷공간에 노렸습니다만 네. 패스가 조금 길게 갑니다. 자, 지금도 이유찬 선수가 가장 잘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네. 또 뒷공간 침투를 굉장히 능한 선수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김해가 중앙 쪽에서 볼을 뺏겼을 때 한 번에 앞쪽으로 나오는 목포 역습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백형기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얼마나 그것이 중앙 쪽 마르코 혹은 뒤쪽에서 침투하는 미드필더에게 잘 전달되느냐인데요. 인데 곽성찬의 원터치가 있었고요. 멋거리 왼발 슛. 임팩트 상당히 좋았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네. 자, 지금도 중앙 쪽에서 곽성찬 선수의 슈팅인데 네. 주한성 선수죠. 네, 주한성 선수가 이 슈팅 타이밍이 열리자마자 네. 과감하게 또 한 차례 연결을 해봤습니다. 곽성찬 선수의 저 원터치 패스가 네.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주한성에게 역할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김해거든요. 네. 박선용의 패스가 약간은 뒤쪽으로 자, 약간은 불안했던 수비를 보여줬는데 마사토 선수가 슬라이딩으로 네. 볼을 패스로 연결합니다. 자, 일단은 머리에는 맞췄는데 앞장면이었죠. 네. 자, 지금도 마사토 선수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뒤쪽으로 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막았던 거 장훈규 선수의 역할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한 번에 연결이 박스 안에서 이유찬 넘어졌는데요. 경기는 진행됩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김해 선수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네. 목포가 뒷공간 침투를 노려봤거든요. 자, 그리고 이지우 골키퍼가 지금 이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네. 빠져나왔어요. 자, 지금 일단은 침투하는 이유찬 선수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이지우 선수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유찬 선수는 PK에 대한 백인 최상우 선수가 그 자리를 또 메우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수로민 빠르게 진행합니다. 잡아놓고 자, 지금 볼 패스 네. 한 차례 시도했는데요. 자, 하재현 선수가 확실하게 파티를 네. 못했습니다. 지금 이 박승열 선수의 노루 패스가 네. 하재현 선수도 속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선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른발로 수비 먼저 머리 갖다 댔고요. 네. 자, 역습 기회인데요. 제우바니가 살짝 밀어줬습니다. 스피드 올리면서 왼쪽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한성이 이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네. 주한성이 지금
골문을 곧바로 봤네요. 네, 지금은 중앙 쪽에 침투하는 동료에게 패스를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말려 맞다 보니까 네, 조금은 또 상당히 오랜 시간 치료를 했던 김윤성 선수기도 한데요. 양 팀의 후반전 휘슬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 오른쪽에 목포가 위치합니다. 하필 또 김윤성 선수가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정렬 선수가 어쨌든 이 센터백도 센터백이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앞쪽까지 침투할 수 있거든요. 오, 박스 안에서 마르코. 오, 네. 역시 길이가 굉장히 크기 그렇죠.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소리를 한 차례 내봤던 마르코. 네. 자, 지금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약간은 네. 분위기가 어수선했거든요. 자, 등지면서 제우반이 이겨냈어요. 자, 막아내지 못했고요. 마르코 있고요. 제우반이 달려갔습니다만 네. 터치가 좀 길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 김성진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충분히 기다리면서 제우반이가 드리블할 경로를 예측을 했고요. 끝까지 무리하지 않고 방향만 막아주는 수비를 해주면서 또 슴으로 떨고 나왔습니다. 주종대 뒤쪽 다시 한번 중앙 네. 쪽을 바라봤는데요. 지금 나왔습니다. 제우반이 서 네. 자, 공만 건드렸어요. 네. 자,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박선용 선수가 정말 굉장히 좋은 태클을 한 차례 보여줬는데요. 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제우비니 선수, 제우바니 선수가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네. 박선영 선수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사실상 벤치 자원에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쪽은 공격수 쪽밖에 없습니다. 네. 장은규가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주종대 자, 살피스가 굴절이 되는데 네. 자, 중앙 쪽 제우바니 네. 약간은 흐름을 바꿔보려 했던 제우바니 네. 오른발 슛은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도 바운드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 찬스가 나오자마자 슈팅까지 연결을 해보므로써 분위기를 한번 반전시켜 보려 했던 제우반이고요. 준비하는 주한성 오른발로 약간 낮게 헤딩 혼전 사과 이게 네. 넘어가는군요. 게다가 충돌 이후에 이휘스 골키퍼는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슈팅에서 약간은 여기서 굉장한 혼전 상황이 좀 나왔었고요. 네. 자, 지금은 이 공보다요 이 김은서 선수의 왼쪽 무릎에 조금 충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네. 들의 신경전 역시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한성이 안쪽 들어가면서 뒷 공간 제우바니 제우바니 마지막 박선용의 수비. 와, 지금도 주한성 선수가 꺾어 들어가면서 제우바니의 침투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렸거든요. 네. 그리고 감각적으로 바깥 발로 이렇게 와. 하지만 박선용 선수의 엄청난 수비 네.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부심의 깃발 올라갔군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유찬 중앙 쪽으로 빠졌습니다. 달려가면서 일단은 조심히 옵사이드를 선언했는데 지금 부심에 깃발 올라갔고요. 네. 선수들은 옵사이드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은규 네. 선수의 발에 맞고 그렇죠. 흘러갔죠. 자, 여기서 일단은 이유찬 선수가 전혀 뭐 박승열 선수에게 패스를 준 것이 아니 박규동 선수 일단 볼키핑을 해냈습니다. 네. 자, 박선용이 끝까지 달려갑니다. 아, 네. 박선용이 우선 자,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네. 골문 근처에서 니어 포스트를 바라봤던 기습적인 슈팅을 이휘스 골키퍼가 잘 잡아주었습니다. 네, 박규동 선수가 턴 동작 이후에 왼발을 또 굳고 있는 모습이고요. 짧게 내줬고 김유성 자, 원투 패스 좋아요. 찬스입니다.
마지막 박승규의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목포의 공격 작업이 톱니바퀴처럼 정말 잘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따라 허위 박승현 선수의 회심의 왼발 슛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백형기 해설위원이 표현했듯이 완벽. 네. 이 목포가 전반전부터 그려왔던 이 선수비 후역습이 아, 또 한 번 있어요.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박승현. 박승현. 득점에서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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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자. 박승열의 움직임에 목포 국제축구센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 박승열 선수가 이 뒷공간 워낙에 잘 침투를 했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발끝에 걸리면서 템포를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지욱 키퍼가 나오는 판단도 좋았고요. 어, 지금도 있어요. 자, 이번에 김해 김해 여기서 적중을 합니다. 와 윤성효 감독의 티략 용병소리 정말 적중하는 순간이고요. 네. 자 지금도 목포가 기습적으로 찬스를 가져가는데 바로 이어서 김해가 또 한 번 뒷공간을 성공시키면서 아 여기서 터지지 않던 것만 같았던 골이 터지고 말입니다. 드디어 양 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김해 시청의 한 점차 리드. 사실 이 직전에 목포에게 기회가 두 차례나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목포로서는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축구에서 기회 다음에 위기라는 말이 또 있듯이 네. 지금 상황에서의 김해시청은 정말 이 목포가 방심한 틈을 정확히 잘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무리 이 김경구 선수가 이회수 골키퍼까지 제치는 침착함도 돋보였습니다. 아 여기서 자, 네. 자 끝까지 뭐 이회수 골키퍼 역시나 각을 최대한 좁힌다고 조금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성진 선수의 조금은 미스가 아닐까 그렇죠. 싶네요. 지금 한 번에 사실 김성진 선수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김성진 선수 바로 앞에서 약간의 불규칙 바운드가 형성이 된 거. 출신의 이제 박승우 선수 이야기를 하자면 뭐 신데렐라도 될 수 네.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돌면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여기서 이지우가 잡아냅니다. 아 지금은 약간은 혼전 상황에서 이지우 골키퍼의 침착함이 돋보였고요. 네. 자 박승열 선수가 후반 막판에 완전히 이제는 거의 톱 자리에서 위치하면서 말이죠. 직접 골문을 노리고 있는데 아침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 김해는 세 명의 공격수를 투입한 윤성기 감독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아, 있고요. 박스 안까지 마지막 엄청난 수비 보여줍니다. 네. 홍승현. 와 지금 공만 홍승현 선수가 정확하게 빼내는 태클을 해냈습니다. 네. 어 지금 수비 자,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도 완전히 속도가 살아있는 목포의 공격이었는데 이제 연결은 됐습니다. 박승열. 자 아, 연결이 됐는데요. 크로스 반대편 길게 길게 흘러갑니다. 없어요. 자 이유찬 짧게 그리고 김원민. 김원민 자 네 예측이 됐습니다. 자 수비에 성공하는 김해 네. 그리고 휘슬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FC 목포와 김해시청의 2022 K3 리그 4라운드 최종 스코어 1-0 김경구의 결승골로 김해시청이